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 체온도 떨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 1도 떨어지는데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럴 때 몸의 체온을 높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맛과 효능이 아주 좋은 간식이 있습니다. 이 건강 간식은 생강평강인데요.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생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인데요. 중국산은 알이 아주 크고 국내산은 알이 좀 작습니다. 생강은 국내산도 좋지만 중국산과 같이 알이 큼직큼직한 게 생강평강 만들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냥 있는 걸 찾아보니까 국내산이네요. 작고 좀 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껍질을 쉽게 벗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양푼에 물을 조금 받고 소쿠리를 넣은 후 생강을 마디마디 잘라줍니다. 장갑을 끼고 박박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1분만 문질러도 거의 다 벗겨집니다. 자, 그런데 싱싱한 햇생강은 잘 벗겨지는데 오래된 생강은 껍질이 말라서 잘 안 벗겨집니다. 네,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생강 평강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깨끗이 씻은 생강을 얇게 썰어줍니다. 가능하면 넓직넓직하게 썹니다. 넓직한 게 보기가 좋거든요. 네, 이건 좀 작게 나오는데 집에서 먹을 거라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큼직큼직한 중국산을 권한 겁니다. 2. 물에 5분 정도 끓여서 매운맛을 순화시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드시고요. 아이들과 같이 드시거나 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내어 매운맛을 좀 순화시킵니다. 더 순한 맛을 원하시는 분은 한 번 더 끓는 물에 데쳐냅니다. 네, 이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생강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3. 생강과 설탕을 1:1로 섞어줍니다. 생강을 건져 용기에 담고 설탕과 함께 섞어주시면 잠시 후에 설탕물이 고입니다. 4. 불을 켜고 설탕물이 설탕이 될 때까지 졸여줍니다. 자, 이제 이 설탕물이 설탕으로 바뀔 때까지 졸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센 불로 졸여줍니다. 네, 어느 정도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졸여지면 불을 조절해 줍니다. 타지 않게요. 5. 물이 마르고 설탕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계속 뒤집어 줍니다. 네, 하얗게 설탕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불 끄는 타임입니다. 자, 불을 꺼 주시고요. 계속해서 뒤집어 주시면 이제 생강 평강이 완성됩니다. 남은 설탕은 잘 보관하여서 깨강정을 만들 때 사용하시거나 요리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완성된 평강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실온에서 보관하여 먹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주 맛있습니다. 몇 개만 먹어도 몸에 열이 확 올라오네요. 자, 이렇듯 금세 몸에 반응이 오는 생강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의 효능 1. 항암작용 면역력 강화. 생강에는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은 항암제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요. 특히 직장 결장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이 쥐를 이용한 시험에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또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하여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며 감기와 같은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염증 완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제이기도 한데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체내의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3. 소화 개선. 생강은 과잉가스를 제거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더부룩한 증상을 해소시켜줍니다. 속이 메시꺼울 때 생강차를 드시면 메스꺼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뇌 건강 강화. 생강은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병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향상시켜줍니다. 5. 통증 완화. 생강은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요. 염증에 대항하며 통증을 진정시키고 혈관이 붓거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나 일상적인 편두통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좋은 생강, 또 맛과 향이 좋은 생강전과 맛있게 만들어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떠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